시작. 잠깐만. 읽어. 오케이. 그래서 뜻은 보통 앞에 있는 사람 먼저 얘기해 주지 않나? 헬런과 헬리는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그래서 이는 에, 그다음 헬린입니까? 헬런입니까? 선생님 뒤에는 헬런으로 들리는데. 그다음 자, 네가 한거 중에 하나는 틀렸는 건 내가 고쳐줬고요. 틀린 거 하나 더 있어. 됐습니까? 뭐가 틀렸는지 잘 들어보세요. Helen and Haley have fun. Helen and Haley have fun. 뭐라고요? 전체 읽어보세요. Helen and Haley have fun. 그럼 어느 게 잘못됐어요? 어느 A, 헤일리 할때 A가 잘못됐죠. 헨리가, 이름은 헨리잖아, 헨리. A가 아니고 무슨 소리네요. 힐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왜 애들이 A가 A 소리 날수 있다는 걸 이렇게 못 찾을까? 헤일리인데.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elen. Helen 그렇지. and Haley have fun. Helen and Haley have fun. 오케이. 여기서 얘는 얘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 얘기하고, 얘랑 얘랑 얘 얘기하겠죠. 가볼까요? Please in a Hey. Henry reads in a hammock. Henry reads. Henry reads. Henry. Henry. 이게 갑자기 M으로 바뀌었나? Henry reads. 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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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왜 밖으로 튀어나와? R 소리 내면 혀가 뒤로 들어가야 된대. Henry. Henry. 헨리. 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헨리. 헨리. 헨리 리즈. In a hammock. 헤이, 뭔 소리야? 헤이, 그래서 이는? Y는 E, EA는 E, A는 A, O는 O, CK는 K. 그래서 Henry reads in a hammock. Okay, 뭐였더라? In a hammock. Henry reads. In a hammock. 오케이, 그 다음에 에에에에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 가볼까요? 오케이, 좀더 연습하고 와야 되겠다. 무슨 글자가 무슨 소리 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연습해야 되겠다. 오케이, 니들 보니까 오늘 뭐야 연습하고 이런 거 같더라. 어?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